아,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은평구협의회 전우대 회장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은평구민과 자문위원, 포럼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휴일에도 참석해 주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배정호 사무처장님, 평화문제연구소 신영석 이사장님, 민주평통 동대문구협의회 오광수 회장님, 민주평통 서대문구협의회 한운석 회장님, 강병환 국회의원님, 박주민 국회의원님, 장창익 구의회의장님,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우진 구구청장님, 고현호 국민의 은평을 지역 위원장님, 명완석 대한노인회 은평구 지회장님, 서울시의회 전현직 의원님, 은평구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님, 그리고 많은 내외기빈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뜻깊은 후국 고운의 달을 택하여 시행하는 2016년 통일기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 주민의 식생활과 인권은 뒷전으로 하고 오직 정권 유지에 급급하여 핵무기 개발에만 몰입하는 비인류적 행위를 규탄하고 8천만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해 우리 구 주민의 통일 의지와 안보의식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은평구협의회가 은평구청과 은평구의회와 함께 마련한 행사입니다. 금년에도 계속된 북한 정권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은 일부의 국민들 사이에서 진보와 보수, 중도 간의 상이한 의견들이 표출되기도 하였으나 다수의 국민과 국제사회의 기류가 북한의 핵 개발은 김정은이 세습 정권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수단이며 세계 평화 질서에 반하는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제재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남한에서도 해선 공단의 철수와 모든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 모두는 이해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착된 남북의 현 상황이 국민들에게 잘못 이해되고 확산되어 통일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로 변화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평화통일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강력하게 점화되어 일기 시작한 통일 의지의 열망이 통일의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겠으며 모쪼록 오늘의 행사가 통일 의지를 다져나가는 계기가 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자문위원과 포럼위원 여러분, 오늘 시행하는 2016년 통일기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계속 발전해 나가 평화통일을 이루는 통일운동과 통일기반소송활동의 초석이 되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